안녕하세요. 데일리 그라인드의 조광훈입니다. 오늘 데크 사이즈와 신발 사이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엄청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케이던스 디스트리뷰션을 대표하고 있고 또 팀버샵을 대표하고 있는 조양수라고 합니다. 네. 그립템 몇 장 갈았어요? 그립템을 몇 장 붙였냐고? 그건 세무 안 잡히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스케이트보드 판매가 엄청 늘었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에 스케이트보드 사이즈를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케이트보드 사이즈가 되게 다양한데 초보자분들은 사실 뭘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지식인은 어쩌다가 우연한 계기로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이제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신발 사이즈와 데크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모기! 200몇은 무슨 사이즈 무조건 타야 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 스펙과 이제 데크 사이즈의 상관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자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논의하자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식인에 검색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어떤 분이 스케이트보드 사이즈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띵띵띵띵해서 컴플릿으로 구매하려고 해요. 제가 키는 155고 발 사이즈는 230인데 데크 사이즈가 7.87 뭐였는데 좀 큰가요? 여성분이신가 보네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답변을 달았네요. 어떤 분이 님의 발 사이즈가 230 정도라면 7.65인치나 7.75인치가 적당합니다. 딱 이게 규정을 해줬네요. 네. 네.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발 사이즈가 240 전후라면 7.625 인치나 7.75인치가 좋고요. 발 사이즈가 250 전후라면 7.78인치나 7.85인치가 좋습니다. 발 사이즈가 250 정도면 8인치나 8.16인치가 적당합니다. 발 사이즈가 280 정도면 8.16인치나 8.16인치가 적당합니다. 라고 규정을 해줬네요. 일단 하나만 더 보죠. 더 남았나요 뭐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든지 3세판이라고 3개는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이즈가 8.80인치, 8.8인치라는 거고 이 정도 사이즈면 발사 최소 280 이상 가면서 거기가 미국인들이 타는 사이즈입니다. 미국인들은 다른 사이즈를 타나보구나. 역시 신체 스펙이 월등해서 천조국이잖아요. 천조국은 다르죠. 예, 네, 뭐 한국에서는 잘 타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뭐 잘 타는 사이즈가 아니죠. 8.8 뭐 흔한 사이즈는 아닌데. 이건 참.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친구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미리 만나고 왔네. 한번 보시죠. 지금 볼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제가 여기 컴퓨터를 가져왔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네네네. 네. 자, 이제 여기서 편지. 그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지. 뒤에 나오는 거. 찍지 마세요. 디스크랑 발 사이즈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다 생각해요, 저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너 발 사이즈랑 데크 사이즈 뭐야? 데크 사이즈 8, 신발 사이즈 260이요. 데크 왜 8 사이즈 써? 작아서 좋아요. 왜 작으면 좋은데? 컨트롤 하기가 편해요. 오! 부딪히지 않을게요,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아니야, 다시 안 해도. 제 발 사이즈는 265고요. 제 데크 사이즈는 8.25 데크를 주로 씁니다.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일단 플립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8.25 데크를 주로 씁니다. 자신한테 맞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너는 그 사이즈가 제일 잘 돌아가? Yeah. Yo, shut the fuck up, dude. 네, 컨버스 프로 최효진입니다. 발 사이즈는 265, 8.5인치에서 9.25 왔다 갔다 합니다. 관련 있죠. 235가 8.5로 타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다 왜 이상한데? 이상하지. 일단은 저는 데크 인치는 8.5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폴라를 빨거든요. 근데 폴라 애들이 8.5로 써요. 그래서 제가 8.5를 빨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 바지도 컬러고. 컷!
키는 171이고요. 발 사이즈 265. 데크 사이즈는 8.125에서 8.0 사이즈. 전혀 관계 없죠. 뭐 파크를 타는 친구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고.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뭐 다소 조금만 보드들이 없네요. 잘 모르겠어요. 키는 181이고요. 신발 사이즈는 270. 데크 사이즈는 원래 8.25 사이즈 타다가 지금 8.125 사이즈로 줄인 상태예요. 조금씩 작아짐으로써 이제 플립쪽 계열의 기술들이 더 쉽게 잘 되는 이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8.125 사이즈로 줄이게 됐어요. 키 176, 발 사이즈 265, 데크는 8. 무관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트릭에 따라서 그 데크 사이즈가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래 저는 약간 팝샤비 종류를 좋아해서 큰 거 8.5 이런 걸 쓰다가 요즘 좀 플립에 빠져가지고 작은 걸로 확 줄이게 됐습니다. 오~ 발 사이즈는 250이고요. 데크는 7.5 쓰고 있어요. 저는 스타일이 그 길게 끄는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데크가 좋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가 아니라 데크 길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7.5 탔을 때 맞아가지고 네. 이게 넓어져도 짧으면 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더 큰 데크도 많이 타고. 네. 162, 발은 230입니다. 데크는 8.25를 쓰고 있습니다. 발 사이즈보다는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크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데크의 넓이보다는 휠베이스 길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발가락 사이즈 255mm. 데크 사이즈는 10.5. 그냥 저는 보드 탈 때 그냥 이렇게 발이 다 들어가는 게 좋아요. 트랜지션 많이 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보드에서 이렇게 발이 나오는 게 더 어색해요, 이제. 이렇게 뒤에가. 이런 게. 대근이 있잖아요, 제 친구 대근이. 걔가 이쑤시개 사이즈 타잖아요. 트렌드가 아니죠. 상관없어. 안녕하세요. 와. 데크 사이즈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제가 9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의 다 잘 타시는 분들, 스폰서가 있거나 뭐 지금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국가대표 감독님도 계시고 네. 제가 빠방한 친구들을 또 섭외를 했습니다. 어쨌든 빠방하네요. 이 9명 중에 8분이 다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데크 사이즈와 발 사이즈는 무관하다. 그리고 한 분, 그 최호진 군. 아, 우리 팀버선 네. 속에 최호진 네. 군이요. 그 친구는. 그 여기 모자이크 좀 이렇게 좀. 네. 그 많이 돌출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상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상관 있다고 한 이유를 눈독이 안 봐가지고. 그냥 이상하대요. 아,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아이고. 230을 신는 사람이 8.5를 쓰면 이상하다. 근데 그 정확한 이유는 없어요. 기분이 그냥 그렇다. 그렇죠. 그냥 기분 탓이네요. 그냥 기분 탓이. 최홍만 같은 분이. 안녕하세요, 최홍만이요. 그런 분이 7.75를 탄다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해요. 네. 아,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건 사실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그렇죠. 어떻게 절대적인 네.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당연히 초보분들은 모르시니까 이런 정보를 얻어온 상태에서 저는 8 사이즈에 인디펜던트 139를 탈 거고 52mm를 탈 것입니다. 정이 옵니다. 네. 아, 뭐, 좋습니다. 그 정이 오는 것도 좋은데, 약국 가가지고, 약은 약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서 약을 달라는 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예, 예. 아, 얘가 적절했나요? 프리스타일인데. 맨날 먹는 약이 있을 수만 있으니까. 아, 그, 아니, 초보자. 그게, 그 약을 처음 찾는 네. 사람 입장으로. 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약은 약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230이면 이 사이즈를 타셔야 돼요. 발이 260이면 무조건 이 사이즈를 타셔야 돼요. 라고는 이제 얘기를 안 하죠. 대신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 많이 탄 사이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는 평균적으로 8 사이즈, 성인 남성 기준으로 8 사이즈가 가장 이제 많이 타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처음이라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어? 아, 나는 발이 몇인데, 어? 데크를 어떻게 타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 265면은 8 사이즈를 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8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아, 죄송하지만 판매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나요, 저희가? 그게 아니라,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팔 사이즈를 가장 많이 타니 남성 기준으로. 근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뭐 팔로 추천을 드리지만 이제 팔 언저리 사이즈, 뭐 팔에서 뭐 좀 살짝 작거나 뭐 8.75가 될 수 있고 7.875 또는 8.15가 될 수도 있고 로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데크를 계속 바꾸시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찾으시거나 또 실력이 좀 조금씩 늘게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데크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하면 됩니다. 네. 나는 7.5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무조건 다 7.5로 시작했어. 7.625나 나는 아직도 7.625를 최근까지 타다가 7.75로 이제 바꿨는데 그럼 나는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이야? 그건 아니잖아. 발 사이즈가 몇인가? 265. 그렇죠. 265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8.15 탄다며. 나는 처음에는 사이즈를 생각을 안 했어. 왜냐하면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싼 보드를 찾았어요. 그래서 중고보드 싼 거 그냥 아무거나 사이즈랑 상관없이 그냥 탔단 말이야. 그러다가 사이즈를 신경 쓰게 된 게 실력이 올라가면서 잘 타는 형들은 7.5를 타더라고. 그 형들이 플립을 잘 돌리는데 나도 왠지 7.5를 타야지 플립이 돌아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7.5를 탔고. 그래 옛날에는 7.75 막 8 이러면 완전 그 핫파이브 버트 타는 사이즈라고 팔은 봤지. 버트 사이즈였어. 그렇지.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사이즈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유행이라고 표현할까요? 유행이죠. 예,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사이즈별로 규정 짓는다는 게 오히려 초보자들한테는 더 혼선을 줄 수가 있고요. 맞아요. 예, 이 답변하신 분이 얼만큼 여기 내공이 있으신지 모르겠고 스케이트보드 업계에서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고 뭐 스케이트보드를 얼만큼 타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한다는 거 자체가 오히려 초보자분들한테는 더 혼선이 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초보자들한테 이제 설명해 줄 때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아주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다. 하지만 최용만 같은 분들에겐 상관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용만 씨가 아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죠. 데크 사이즈와 신발 사이즈에 관한 거는 스케이트보드 직접 타시면서 또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바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 그래픽을 보시고 산다거나 이런 거를 추천드리고요. 결론을 직접 해주세요. 네, 결론은 진짜면은 스케이트보드 사이즈와 신체 스펙과의 그 관계가 뭐 상당히 이렇게 뭐 밀접하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한테는 이제 그냥 적당한 사이즈로 추천을 드린다. 근데 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그 정도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로컬샵에 가시거나 주변에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친구들한테도 자문을 한번 구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결론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